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재우가 또 1000개. 감사합니다. 나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아까 제가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그, 저는 적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진짜 굳이 저의 적이 되고 싶어 하면, 하나 이유를 만들어줘요. 그 일례로 제가 학교에서 진짜 재수없는 애 중에 하나가,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셨는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왜 했었냐면, 욕을 먹을 거 알면서도 왜 했었냐면, 저를 괴롭히고 뒤에서 따시키고 그러는 일진들이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얘네를 엿먹이려고.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를 곤란에 빠뜨리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저는 진짜 얘네를 엿먹이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평생 제가 가장 받아본 성적표 한번 깜짝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받아본 가장 낮은 성적이 A-일 정도로. 진짜 나한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군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필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를 그럼 막 물리적으로도 괴롭혔었어? 아, 근데 물리적으로는 못 괴롭히죠. 여자들은요, 남자들이랑 다르게 약간 뒤에서 평판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아, 괴롭혀요. 약간 가장 만들기 쉬운 게 그 프레임이 약간 걸레, 약간 그 아, 홀. 그쵸. Fucking whore. Whore. I mean 그렇게 만들고, 야, 예를 들어서 뭐 본 적도 없는 저기 옆 학교 남학생들 그 농구단을 다 이제 돌려가면서 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평판을 떨어뜨려요. 그게 사실 평판을 떨어뜨리고 뭐 얘가 무슨 스폰을 봤니 뭐 아, 이거지. 이제 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너 그거야. 여자들은 여자어가 있어, 여러분. 이제 동란이가 이제 여자애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는 앞문 뒷문 있잖아. 아, 그쵸. 이제 앞문으로 이제 딱 문 열고 딱 들어와. 어? 한 8시 반쯤에 수업 시작하기 30분쯤. 막 애들 막 떠들고 있어. 여자애들 막 삼삼오오 딱 모여 있어. 그러면은 동란이가 딱 들어와. 너 이름이 뭐야? 저요? 소은이요. 소은이. 그럼 이제 여자애들 한 ABC가 있는데 소은이 어서 와. 이렇게 얘기하고 소은이 안녕 얘기해 놓고 쟤 재수없지 않니?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지. 저 걸레 같은 애 웃는 거 봐. 약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매기는 거네. 진짜 그게 사람 더 미치게 만드는 거야. 맞지? 그럴까요? 여러분. 소은이 어서 와. 여자를 때릴 수도 없고 이러면서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네가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여자들은 별로 안 친하겠구나. 약간 저랑 친한 여자들도 있는데 약간 저랑 비슷한 성격인 애들이 많고요. 저랑 친한 여자들은 진짜 약간 굳이 여사친 필요 없다 이런 애들이 저랑 많이 친해요. 근데 이제 제 성격 자체가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그 여초 사회에서는요 좀 특출나게 좀 튄다거나 좀 정말 제가 제자랑 같이 들릴 걸 알아요. 근데 남아공에 저만한 피지컬을 가진 저만한 왁구를 가진 애가 없었어요. 신체적으로 좀 뭔가 우월하고 제 좀 이쁘고 좀 글래머러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것 때문에 너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구나. 네, 약간 그 저는 약간 저 학교 다닐 때 허리가 왜 굽은 줄 아세요? 왜? 학교 다닐 때 언니들보다 가슴 크면 안 돼 이러고 다녔어. 진심 그게 있어. 외국에도 있어요. 진짜로? 외국에도 있어요. 네. 키도 크면 안 돼. 근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휴 정말 그랬구만. 아 근데 걔네들 좀 남아공 애들이 좀 드세네. 왜냐면 지금 옆 학교 그 농구부들이랑 한 명 하면서 돌려가면서 잤다 그러니까 아니 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꼭 이래요. 그 여왕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항상 여왕벌이 있어요. 그 여왕벌은 약간 견제를 해요. 또 여왕벌 후보를 견제를 해요. 왜냐면 벌통 하나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엔 제가 여왕벌 후보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들이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다 저를 좋아했거든요. 동양인 남자애들이. 아 근데 솔직히 사춘기 푸릇푸릇한 뭐 중학교 2학년의 사춘기 남자애들이 솔직히 이걸 보고 어떻게 눈이 안 돌아가. 아 재수없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아 재수없네. 재수없죠. 인정. 이거는 근데 동란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네, 솔직한 것도 솔직한 건데 재수없어요? 어느 정도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해. 약간 겸손의 미덕을 좀 알긴 해야 돼. 아 그쵸. 근데 아까는 또 제가 겸손 떨었더니 그거 가지고 개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그런 선이라는 게 있거든. 네네. 적절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딱 그 중간만 알면은 나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이게 매력이기도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여캠들을 좀 보고 잘 나가는 여캠들을 분석해 보면은 항상 좀 약간 소녀 같은 어떤 그런 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
좀 수줍음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알죠. 연구 어. 많이 했죠. 한때 공부 좀 하라길래. 그래,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어.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확 그렇게 돌변하면 또 이질감을 느끼실까 봐 못 하겠어요. 약간 어색한 그런. 여러분들 저한테 꼰대 하고 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이번 달에 4만 몇천 개 받았어. 이게 될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아프리카 있을 인재가 아닌데 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했던 거야. 진짜 여러분들 나한테 꼰대 하지 말고 감동란 방송 좀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예? 아. 얘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방식이 뭔가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벌지 못했고 동란이 마음속에서도 어떤 그런 결핍이 있고 그런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잘 되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 택시 안에서. 그쵸.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항상 이제 말을 해줘요. 이게 너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오빠가 지금 저한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것처럼 너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도 노력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 그냥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래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연도까지 방송을 딱 해보고 안 된다. 또 울라 그래요. 또 울어. 아 죄송해요. 왜 울어, 누구나. 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토크를 할 일이 딱히 없잖아요. 왜냐면 사실 보통 이제 합방 나가면은 이런 진솔한 토크보다는 뭔가 좀 몸으로 웃기고 약간 분내를 약간 꽃가루로 팡팡 풍기는 그런 방송을 좀 많이 이제 그 물수 오빠들께서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동란이는 좀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 진짜로. 아, 우리 수트 형님! 아이고. 아, 우리 수트 회장님께서! 아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수트 회장님, 잠깐만. 이거 소리가... 일어나는 타이밍인가요? 아니요,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마우스가? 왜? 방송 사고다, 얘들아. 마우스가 죽었어요? 잠깐, 아니 그게 아니라 됐다. 아, 우리 수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트님 감사합니다. 아, 내 리액션인데. 아, 그래요? 네. 아, 따라하면 되는 거 그래? 아니에요? 아, 수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스님. 감사합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케이, 됐다.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형 좀 뒤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얼굴이 너무 똥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앞으로. 아, 내 얼굴 똥색이야? 혈색이. 네, 뒤로 가면 갈수록 똥색이 돼서. 그런 잡스러운 거 쳐 얘기하지 마. 아, 우리 또 스탠 좋은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동란아. 아, 그러고 보니까 오빠 제가 오빠 평소에 오빠의 방송을 보면서 오빠 얼굴이 되게 약간 흑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막 선물? 네. 아이고. 약간 큰 건 아니고. 이게 개념 있네, 동란이 진짜로. 아니, 제가 사실 그 이 방의 비선실세인 다혜님 것도 하나 챙겨왔는데 이게 립글로즈인데 되게 발색이 자연스러워요. 남자도 발라도 괜찮을 것 같지. 네, 이거는 다이니스. 아, 진짜? 네네. 동란아, 난 립글로즈. 무슨 뭐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나 좀 어느 정도 오빠 저 이번 달에 몇 개 받았는지 보셨잖아요. 오빠 저 진짜 많이 쓴 거예요, 진짜. 진짜? 저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진짜 얼마 안 나왔어요. 월급을 누구한테 줘? 저 편집자. 편집자.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요 그 방송에서 워낙 그 다혜님만 부각이 되시다 보니까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 우리 수트님께서 내가 사실 어제 수트님 왔었거든. 우리 집에서. 네네. 같이 방송했었는데 루이비통을 샀었거든. 죄송해요. 근데 나는 너무 차이가 나서 No. 이거는 디얼 디얼 에딕트. 네, 여러분들. 김연아 립밤으로 유명한. 아, 김연아 립밤이야? 네네. 이게? 발색이 자연스러워요. 야, 나 그럼 이거 바르고 나 진짜 바로 나 진짜 이거 바르고 바로 트리플 악셀 해버릴게. 아, 진짜로 여러분. 아, 진짜 디얼. 나 진짜 동란이한테 받은 이성. 근데 사실 그 어떤 여캠도 나한테 뭐 해준 적이 없어. 그래서 너가 제일 낫다. 너가 제일 나. 진짜로. 알꾸벅. 어머,
미쳐라. 어머, 얘 내 거 맞아? 오빠 거 맞아요. 아, 그래? 네. 핑크핑크하네. 아니, 근데 이게 발색이 자연스러운, 원래 약간, 그, 약간 뭐라고 되지? 어. 자연스러운 그 붉은 톤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 아, 진짜로? 네네. 저도 써봤어요, 옛날에. 좀 바르시기 좀 있으면은 살짝 핑크 톤이 좋은데?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혈색을 드리고자. 아, 너무 좋다, 동나나 진짜로. 이거는 약간 좀 글로시예요. 이거 그 여자분이 쓰시면 좋을 좋은데. 이건 다이한테 내가 이따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네. 아, 이거 입술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촉촉하죠?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니? 펭귄 아니, 같지 않아? 아니 아까 오빠가 완전 빨간 거 가운데 바르잖아요. 그 투톤이라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네, 그것만 싹 한번 샥 바르고 빵빵 하면 괜찮거든요. 괜찮은 거. 근데 좀 과한데? 그러면 야, 너 지금 약간 좀 신부 화장 시키는 거. 아, 해보세요. 음파? 아. 됐어요. 됐어? 이렇게. 아, 우리 또 재호가 또 33단계. 너무 고맙다, 재호야. 아이고. 그래, 동란아, 울다가 웃다가 참 오늘 방송 진짜 적게하다. 이제 내일 왁싱하러 갈게 괜찮아요. 왁싱? 왁싱 왜? 약간 좀 한국어 속담에 약간 울다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드립 한번 쳐봤는데 실패했네요. 죄송합니다. 나도 말해줄게. 아, 저희 방엔 통하거든요, 이런 거. 넌 좀 과하다. 아, 그래? 아, 저희 방에는 이런 섹트. 약간, 이게 동란이 문제는 그거야. 동란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미국식이었다. 아니, 미국식도 아니야. 아, 미국에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아니야. 이런 개그를 미국에서 치잖아? 그럼 진짜 구라가 아니라, 매그넘으로 총 맞아. 진짜로. 아니야, 미국식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약간 스피드 스왈로우 막 이러는데, 막 진짜 좀 자유분방해. 좀 유난을 떠네. 헛된 개그 욕심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동란이가 좀만 얘는 좀 줄이면 돼. 너무 투머치해. 투머치만 좀 줄이면 넌 진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다 그런 얘기예요.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동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약간 울먹거리면서 했던 얘긴데 방송을 언제까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근데 사실 방송하면서 왜 시작을 한 거야? 약간 진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그냥 진짜 우연한 계기로 아프리카를 들어갔는데 진짜 우연하게 켰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 처음에? 예. 네. 그래가지고 재밌어서 하루하루 키던 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넌 그럼 BJ로 성공하고 싶니? 저요? 저는 뭐 너도 지금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진짜 정말 하찮을 것 같은데 제 꿈은 약간 옛날에는요 엄마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엄마, 나 네이버에 이름 치면 나오는 사람이 될게. 그런데 그거는 이미 이룬 것 같고. 아, 너 감독란 치면 이름 나와? 나오죠. 화제 인물인가? 나무위키에도 나오고. 예. 아이, 장난하나 지금. 아, 이거 봐. 아니, 뭐야!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동란아. 아니야. 근데 구글에는 바로 나오는데? 아니, 동란씨. 네네. 네이버에 이름이 나온다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인물 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이제 이게 나온다는 건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데 오빠 어디 갔어요? 이거? 이거 나야. 나 예전에 뉴욕 살던 때야, 이때가. What's wrong with you? 오빠 너무 약간 골격이 다른데? 골격이 다른데? 오빠 약간 근데 이건 이런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아까 그러니까 근데 약간 치면은 포털사이트 치면은 이름이 나온다 뭐 그런 그래. 근데 이제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걸 더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예. 감동란 나무위키. 이게 사실 BJ들이 지우려고 하는 곳이 여긴데 너는 여기에 이제 실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올라갔네 이런 느낌. 이게 되네 이런 느낌. 사실 근데 동란이는 사건 사고가 있어도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쵸, 저는. 그치? 어디 가서 사고 치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에요. 나이는 공개 안 했구나.
나이를 원래 제가 이제 90년대다, 90년대생이다 이랬는데 90년생으로 어느 순간 기재가 돼 있고 제가 기사화가 막 되면서 32살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어려요. 동란아. 네. 너 또라이야? 왜요? 아니 나이를 밝히려면 네. 방송용 나이가 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니까 얘는 자기 나이를 더 올려치겠다란 얘기네. 아 근데 그때는 제가 약간 진짜 약간 인정하기 싫지만 망치 부인님 느낌으로다가 약간 이모 느낌으로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약간 그거 있다. 여러분 알았다. 나 이 병 걸린 적 있어. 어 무슨 병이요? 반골 기질. 반 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골 기질 존나 심해.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99명이 뭔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아우 난 씨발 딴 쪽으로 가야 돼. 니네랑 정반대로 갈 거야. 니네랑 정반대로 갈 거야.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어, 뭔가 그런 걸로 승부 봐가지고 잘 되면은 봐봐 얘 자기 괴롭힌 애들이 공부 안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찍어 누르려고 공부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골 기질이 엄청 심해. 청개구리야 완전히. 아 어, 맞아요. 맞지? 네네. 홍대병 같은 그런 거지. 뭔가 좀 나는 내 스스로 특별하게 어떤 좀 그런 야 너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참 그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정확하게 여기서는 까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네. 제가 당 동란이 나이를 들었어요. 네 오빠는 들었어. 내가 까야지. 아~ 동란이 나이냐? 아~ 몇 살이냐면요? 얘기한다. 안댕. 아. 어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안 말렸어. 안 되겠다. 동란이 나이는요. 어 왜 그렇게 쩔어? 아 노노. 아 그래? 노노. 응. 동란이 나이는요, 여러분들 어려요. 어려. 근데 나이를 안 밝히는 이유가 네. 어 나이를 안 밝히는 이유가 사실은 뭐 진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사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흑역사라고는 약간 옛날에 펜팔 쓰던 거라던가 일기장이 유출되는 건데 진짜 그거 외에는 저는 어디 가가지고 진짜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네 인생 뭔가... 흑역사라고 한다면은 너는 그러면은 뭐 예전에 펜팔 쓰고 메일 뭐 이메일 쓰고 편지 쓰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고? 네. 그거를 오, 제가 일부를 없어. 공개를 했는데 진짜 역겨워요. 아, 진짜 역겨워요. 제가 저는 제가 중2병이 아는 줄 어. 알았거든요. 정말 시계 왔더라고. 얘들아. 존나게 재수없다. 살면서 지가 실수하고 뭔가 어딘가에 잘못을 하고 뭔가 좀 나의 흑역사는 그거밖에 없대. 홀리 씨. 아니 근데 후쿠오카님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세요. 저기서 태북이자 채팅창 한 명 잡아다가 끌어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어. 진짜. 아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저는 이런 이 얘기를 해가지고 공론화 시켜서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다닌 분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상황이 않을 생각이고 민사 소송까지 걸 거예요. 진심으로. 아니 어떤 분이 앞에서는 저한테 저를 되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 막 제가 무슨 스폰녀다 뭐 의사 사칭녀다 미국엔 가본 적도 없다 막 아빠랑 골프 간 건데 막 스폰이랑 골프 여행 갔다 친구 생일 파티 외국에 간 제가 외국에 사니까 그러니까 너는 오해를 가지고, 많이 받았네. 오해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막 그거 막 망상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저를 아~ 그냥 내담을 시키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아~ 그거를요 정말 웃긴 게 그분이 사단이 있잖아요. 자기랑 친한 분들 있잖아. 그분들끼리 막 다 약간 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려가지고 그 일부 그 유튜브 내 일부 그 극우 좀 꼴통 새끼들이 있는데 이제 그 걔네들이랑 네. 이제 네가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 너한테 오해했었어. 저도 그렇게 아 근데... 약간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구나 그런 아니... 생각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사실 너 내 방송 처음 왔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뭔 얘기요? 뭐 이렇게 걔네들이랑 뭐 친하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런 거 가지고 저는요 진짜 막 그분들이랑 막 만나고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무래도 약간 정치 성향이 오른쪽 그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패친을 거셨고 그렇게 뭐 그냥 두루두루 그냥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문이 돌더니 아, 어느 순간부터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만들어 놓고 막 나한테 뭐랬다? 너한테 굉장히 치근덕거리는 애들도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아, 이제 예. 성향이 비슷하니까 예 근데 이렇게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 애가 정치 성향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좀 한번 좀 이렇게 엮어보려고 했던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 제가 뭔가 하나를 해명하려고 그러면은요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해요. 근데 막
전 무슨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네가 창녀가 아닌 걸 증명하면은 5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창 미국에 있을 당시인데 어떤 분이 썰을 정말 그럴듯하게 풀어요. 뭐라고 풀었느냐, 제가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노란아 네.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네. 넌 정말 피곤하게 산다.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거. 너가 좀 많이 피곤하게 살아 지금 보니까. 동란아 그냥 넘어가. 안 넘어가줘요. 막 저기 넘어가! 그러니까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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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은 또 방송에서 좀 약간 저는 이제 스피어우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약간 좀 바짝 저기가 되네. 예예예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이제 동란이가 좀 억울한 일들이 많았다 뭐 이런 거고 사실 그러니까 또 저지랄을 하니까 짜증나. 또 울어? 안 울어 이제 진짜. 육하고 싶어. 와 나 진짜 얘랑 있으니까 와 내가 왜 끊었냐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예 이거를 계속 들어주기가 난 힘들어. 왜냐면 내 방송에서 네. 동란이가 이제 동란 씨 울지 말고 뚝 네 울지 마. 아, 울지 말고. 오빠, 안녕. 나 이거 왜 설명을 내 설명할게. 왜 내가 끊냐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왜 끊었냐면 난 그거야. 얘가 여기 와서 방송에서 한풀이 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어. 내가 진짜 난 창녀가 아닌데 나한테 창녀래. 그래서 나 이거 아니면 5억 달래. 뭐 5억을 주겠대 하면서 이런 얘 저런 얘기 나오면은 세상에 억울할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동란 씨. 맞아요. 난 그렇게 생각. 나도 억울한 거 많아.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목소리만 큰 소수들. 걔네들은 사실 좀 무시하고 갈 필요가 있어. 근데 네 그렇죠. 이제 그러려고요. 그 당시 제가 그때 약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내려놨어요. 예. 그래서 방송에서 하려고요. 예. 그래 그 좀 이런 것들이 아 왜냐면 난 진짜 내가 유경험자니까 얘기를 한 거야. 동란 입장에서는 이거 방송에서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으니까 애들이 자꾸 던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네가 발작 일으키고 네가 슬퍼갖고 나의 그냥 한마디 얘 가성비 좆되는데? 얘네들 입장에선 그거야. 이 새끼 봐라? 감동나? 와 이거 진짜 가성비 지리네? 한마디 했는데 이거 가지고 막 울고불고 지랄 발광을 하네? 꿀잼! 더 건드는 거야. 맞아요.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좀 넘어가줘야 된다. 맞아요. 사실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그 나 이것만 얘기해 줄게. 나 이게 진짜 여러분 딱 이것만 얘기해. 너무 저도 말 많이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너한테 크게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어.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저를 이제 제 저 계속 상담해 주던 정신과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씀인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진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 그 페이스북 끊고 반년만 기다려봐. 아무도 네 얘기 안 해. 그래 너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 에휴 시부래. 친구가 없어서 그래 진짜.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좀 동란이 친구가 좀 많이 돼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혜랑 친구를 시켜줘라라고 하는데 다혜는 친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란이랑 있으면 둘이 별로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 다혜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동란이 그럼 뭐 취미가 뭐야? 저는 메이플. 메이플. 동란아 내가 친구야. 그래 재호야 고맙다. 그래 오늘 방송 이후로 동란이 방송 진짜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어. 얘가 지금 방송 접을랑 말랑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네. 이번 연도까지 제가 뭔가 방송에서 이런 게 없으면 이럴 거면 그냥 전 사실 방송 그만두고 밖에서 회사 다녀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고 또 여자는 약간 인생에 황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잘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 젊음을 낭비해도 못 써. 수많은 BJ들이 이렇게 그 좀 이 BJ 세계에서 저 회사 다녀요. 낭인이 되는 거죠. 예. 이 BJ 세계에서 수많은 이제 BJ들이 좀 이렇게 낭인으로 남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저도. 왜냐면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뭐 누구랑 합방했었는데 한번 오랜만에 볼까? 그리고 딱 봤는데 방송 접어 있고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너 갑자기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 동란아. 먼지처럼. 아무도 기억을 못해 또. 동란아, 너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기억해 줄게. 감사합니다. 사라져. 올해까지만 해보면 안 돼요? 올해까지만? 아이고 나 왜 내 허락을 맡아? 내가 무슨 서소길 대표님도 아니고. 동란아, 사라지더라도 멋있게 사라지자. 맞아요. 멋있게 어떻게 사라지냐? 너 뒷담 갔던 년들 있지? 그런 년들 이제 폭로 야무지게 하고 고소쳐 먹고 같이 간으로 같이 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지. 장난이야, 장난이고. 아, 동란아 너 진짜 왜 이렇게 우냐? 아,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집을 짜는 성격이 아닌데 아 이런 뒤지게 우네 그냥. 얘는 약간 소갈이 속풀이 좀 해주면 옆에서 뒤지게 우는 스타일이라서 그래 그만 울어. 그래 뭐 이렇게 서글픈 게 말고 많고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아. 나보다 억울한 거 많은 사람도 많은 사람 처음 본다. 죄송해요. 아, 너무. 근데 사실 동란이가 마음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벽이 쌓이잖아. 그럼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찰 거야. 이제 동란이가 이제 좀 그 흑화할 수도 있는 거지. 흑화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fucking Korean.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또 외국 나가면 또 한국 욕하는 거 못 들어주겠더라고. 핏줄은 못 속이는 거지. 아 그쵸. 약간 누가 우리나라 욕하면 진짜 저도 이 나라 별로 지금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지. 누가 저희 나라 욕하는 거 못 보겠어요.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인데. 아 우리나라 죄송해요. 표현 똑바로 해라. 한국어가 뒤지기 싫으면. 한국어가 제가 한국어를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렸을 때 마지막으로 배우고 커서 배웠거든요. 한국어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언어에 그런 실수가 있는 점 죄송합니다. 자, 동란이를 위한 그 케어 때 좀 뭐라지 그 뭐라 그러냐 부부 아 컨설팅 난 이제 그거야. 동란이를 위한 컨설팅 난 이제 첫 번째는 너의 속상함과 어떤 그런 우울함과 이런 것들을 진짜 네 지인이면은 들어주고 싶고 사실 너의 진짜 팬이라면은 솔루션 좋다. 그 얘기를 너의 지인한테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 뭔가 BJ들끼리 방송 끝나고 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있는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좀 만드는 것도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할게. 너의 이런 소갈이 속풀이 어떤 너의 그 넋두리는 방송에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맞아요. 웃으려고 오고 너의 이쁘고 그런 몸매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 냉정하게 진짜 방송 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슈크림을 야무지게 팔아. 팔고 이렇게도 팔고 저렇게도 팔아보고 뭐 그렇게 해봐. 가끔 뭐 슈크림에다 뭐 자바칩도 박아놓고 뭐 통깨도 뿌려놓고 뭐 진짜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이렇게 좀 시도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돼 어찌 됐건.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오빠 말 맞잖아.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제 방에 맨날 찾아주시는 고정 시청자들이 약간 친구 같고 그래서 오빠 같고 그래서 또 그랬던 것 같아. 너 시발 존나 왜 미친년아. 아 이제 안 그렇게 죄송해요. 동란아. 근데 키친 타월이 되게 흡수가 좋네. 흡수력이 좋아. 동란아 이런 네. 말 해도 돼? 네 말씀하세요. 그만 쳐울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멈추고 싶은데 계속 아니 뭔 방송 진짜 아 이렇게 울어 울고 지랄이야. 아 저도 아 왜 안 멈추지 죄송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죄송해요. 애지간히 울어라 동란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근데 제가 좀 그 감정 저도 이제 좀 약간 공감 능력이 이런 거 뛰어나요. 근데 너무 우니까. 아이씨. 아 그냥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서 불쾌한. 아니야. 아이고. 동란아.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 동란아 썸네일 각 한 번만 잡자. 울지마.
아니 이건 근데 그 저는 이제 선배의 BJ로서의 어떤 그 저기 예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아 우리 또 제재호가 또 333개 너무 고맙고 동란아 그러면 네 내가 친구가 돼줄게. 아니 말만이라도 좀 감사해요. 말만 한 거야. 어떻게 너같이 울보년이랑 내가 어떻게 친구하냐. 그러니까. 속 답답해가지고 나 물건 다 때려 부술 거야. 죄송해요. 아니 얘 진짜 동란아. 아, 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랄프야 물 좀 줘라. 앉아있어 앉아있어 동란아. 아 되게 아 네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아무래도 조금 눈치 보고 했겠네. 맞지? 아 그냥 오늘이 되게 울적한 날이었는데 오늘 저기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잘 캐치했다 그래도. 아, 네. 너가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 근데 왜 울다가 멈추니까 딱꼭질을 이렇게 하는 게 뭐 왜 그렇게 되는 걸까? 딱꼭질 아닌데 이러는 거야? 참는 건데. 아 울음을 참는 거야?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울음을 참으려고 그러는 거야? 주접을 싼다. 그러니까요. 아주 주접을 싸네. 주접을. 울음을 참고 그러고 있네. 진짜 주접을. 지랄병을 하네 아주. 어? 동란아. 너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냐? 감사합니다. 누구요? 너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 얼굴. 저 황재성. 황재성? 네.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또? 호빵맨 닮았다는 소리. 아 그런 거 말고. 옛날에 박나래 닮았다는 소리. 아 그런 거 말고. 그거밖에 없어. 너 자존감 왜 그래? 아니 그러잖아 사람들이. 뭐 없었어요 딴 거. 그런 거 진짜 없었어? 네. 좀 좋은 거 뭐 좀 그런 거. 좀 들었을 때 기분 좋았던 거.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같이. 진짜? 네. 하나 더 추가해도 돼? 네. 난 널 보니까 주영훈 씨가 생각난다. 누구예요? 주영훈 씨라고 있어. 옛날에 그 가수 주영훈 씨 있거든요. 예. 돼지 감자야? 돼지 감자 타준 거야? 네. 아 근데 사실은 김사랑 닮았네. 김사랑 느낌이 좀 나네. 몸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몸은 들어봤어요. 얼굴은 못 들어봤는데. 그래. 몸만. 정말 난 동란이가 그 저긴 잘 지었어. 닉네임은 감동란이라고 아주 야무지게 잘 지었어. 그 팬분이 지어주셨어요. 팬분이. 감사합니다. 그 이름 지어주셨던 분 나오세요 제가. 물론 노른자 아니에요. 1년 킥뷰 드릴게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 동란이가 그리고 또 컴퓨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동란이랑 이렇게 방송 한두 시간만 하고 동란이네 집으로 갈라 그랬었어요. 왜냐면 얘 컴퓨터가 좀 이렇게 메이플도 안 돌아갈 정도로. 컴퓨터 산지 얼마나 됐는데? 1년 2개월 됐어요. 컴퓨터 사양은 알아? 아 전혀 모르고? 약간 키면 나오는 거 안 읽고 다니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완전 기계친데 그때 제가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200만 원 주고 맞췄는데 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엔 사기당했다. 아 진짜? 컴퓨터 사양 보여줬구나? 네 시청자들이 이제 컴 잘 알들이 계시잖아요. 보시더니 너 컴퓨터 모르면서 용산은 왜 갔어 빙진아 막 이러신데 모르니까 갔는데. 아~ 그냥 그 소위 그 이제 좀 이렇게 좀 그 험한 말로다가 용팔이들한테 좀 당했네. 그 2년 된 컴퓨터가 그렇게 안 좋을 1년, 수가 1년. 1년 된 컴퓨터가 그렇게 200만 원 주고 사는데 그걸 안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CPU가요. 오빠도 보시면 CPU가 아 CPU 내 거는 여기에 나와 지금. 35%잖아. 그게 사용률. 정상이잖아요. 저는 막 키기만 하면 90% 100% 나와서 버벅거리고 어쩔 땐 갑자기 컴퓨터 꺼져요.
진짜? 네, 이게 완전 방송 초창기 때는 안 그랬거든요. 어... 근데 이게 약간 한 반년 전부터 점점 그게 심해지더니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원형 탈모가 왔어요. 컴퓨터가 봐봐. 자꾸 꺼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울고. 동란아. 네. 조명. 여기. 네.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줘.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무슨 상황이지? 토니 스타크. 아, 안 되겠다. 동라 나와봐. 옆으로 나와. 3번 눌러봐. 여기 이거 아니 이거 3번 눌러봐. 오. Holy shit. What the fuck? 어 되게 멋있다. 2번. 족간지 아니야? 너무 멋있어요. 족간지지. 아니 원래 이게 제베스. 원래 어 그 사실은 안 되겠다. 동나나 안 되겠다. 아 뭐야 얘도 뭔가 스마트한 친구예요? 안 되겠다 동나나. 이거 한번 팔 싹 이렇게 올라. 오. Holy shit! What the fuck? 어 호텔 화장실에나 있는 그런. 지렸죠? 네. 내가 살찐 이유야. 어 나는 내가 살찐 이유야. 어. 난 진짜로 살찐 이유야. 뭐든지 손에 닿는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어. 그래요. 아 참. 그래도 뭐 우리 처음 만난 거지? 네네. 왜 이렇게 난 너가 이렇게 편하지? 맨날 오빠 방송에서 육갑을 떨어가지고. 맞아, 너가 코순이라 그래. 내 방송 말고 또 자주 보는 방송 또 어디 있어? 어, 진짜 두루두루 보는데? 진짜 두루두루? 방송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쵸, 옛날에 어. 신혜조님 방송 많이 봤었고. 신혜조, 알아, 나도. 네, 그리고 요즘은 탕이로 넘어갔고요. 메이플하니까. 네. 탕이님. 메이플 한 번씩. 꼭 봐줘야 되거든요. 트렌드를 읽기 위해 시세가 그분이 뭘 하시느냐에 따라 변동. 메이플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럼 메이플 방송을 좀 해봐.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컴퓨터 때문이라면 컴퓨터 하나 사면 되겠네. 근데 이번 달 4만 개밖에 못 받았는데 컴퓨터가 300만 원 해가지고 하, 열심히 할게요. 예. 하나 사주라고 내가? 아니 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모아야 되는데 예. 어. 이, 너무 경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경조사가 또 좀 이렇게 그 경조사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사실 컴퓨터 살 돈이 약간 좀 딱 있었는데 이게 어버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또 엄마가 동란이는 여러분들 동란이는 자존심 있는 애라서. 제가 컴퓨터 사준다 그러면은 얘는 오히려 그거 불편해하고 어, 불쾌하래야. 네. 어 맞지? 네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맞죠 여러분들? 네, 이번 예. 달에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돈이 많아가지고 딱 컴퓨터 살 돈이 원래 있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모아가지고 살게요. 이번 달에 돈이 모이면 네.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 왜요? 컴퓨터 제가 뭐야 저 나 본체 내가 조립했어. 아 진짜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나 똑똑해. 저는 약간 구사는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저거라든지 어?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못 느꼈니? 아 저 사람 참 좀 뇌생남이다. 저는 사실 오빠 말씀하시는 걸 항상 보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약간 해봐. 약간 저랑 비슷하게 지적 허영심이 좀 있어 닥쳐, 보이셔가지고 아가리. 지적 허영심이 뭔 개뿔 지적 허영심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오빠 방송을 항상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빠꾸도 없고 막 할 말 다 하고 약간 너무 약간 제 롤모델 같아가지고 롤모델 약간 예. 약간 지코 오빠랑 다른 방향으로 약간 롤모델이었어요. 지코 형이 또 롤모델이라고? 지코 오빠가 솔직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되게 높이 샀어요, 제가. 그냥 진짜 아프리카에
야 씨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쩔 건데 이런 이 당당함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잃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동란아, 동란아. 동란아. 너무 상남자 같은 애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지코는 그러잖아. 술 먹다가 아 나 얘들아 나 지옥 갈게. 엄마 깜짝이야. 저만.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 형이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여려. 아, 네, 예. 제가 또 이제 반전이라고 느낀 게 되게 세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다른 BJ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근데 오늘 반응 좋네, 여러분들. 카페 보니까. 재호가 또 이렇게 100개 전자는 켜달라고. 알겠어. 전자는 켜줄게, 재호야. 반응이 좋다, 카페도. 아, 다행입니다. 의식의 흐름인데 존나 웃기다고. 평소 솔방에 감독란이 들어와서 융화된 느낌이다. 이런 감성이 너무 좋다. 여자 코트. 야, 근데 딱히 뭐 준비한 거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난 진짜 BJ들이랑 하더라도 메이저가 됐건 누가 됐건 학과가 됐건 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좀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되게 약간 인상이 되게 약간 훈제 달걀 같은 그런 인상을 저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실제로? 아, 우리가 좀 닮아서? 네, 둥글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아, 너랑 나랑 둥글둥글하게 생겼나? 네네. 딱 봐도 둥글둥글하지 않아요? 아니야. 개막방 중 제일 재밌다, 기억해. 얼굴 살짝 이렇게 좀 대볼까?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들? 잘 어울려요? 윤동란. 잠깐만. 오빠 윤 씨예요? 나 윤 씨야. 아, 그렇구나. 화평 윤 씨. 화평 윤 씨구나. 귀족 그 저기 가문이 저기야. 선비 가문이야. 또 윤봉길 의사님. 네. 그리고 너는 저는 광산 김 씨라고 저희 성 씨의 유명한 사람은 감스트와 김일성 정도가 있습니다. 너가 윤 씨를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윤 씨에 대한 저는... 경험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도 그런 거 없는데요. 아, 그래? 한국인 친구가 없어요. 카엘이야. 윤 씨가. 그래? 한국인 친구가 없어? 네. 그 윤 씨. 그게 친구야? 그게? 그래. 저 근데 또 딱히 성씨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들. 백두열. 약간 저희 성씨에서 유명한 사람은 뭐 감스트나 김일성 정도가 있어요. 네. 김수로 정도. 김일성? 네. 김일성은 저기 북쪽 수장 아니야? 네. 아, 그걸로 넘어갔잖아요. 예. 전라도 있다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또 재호가. 아이고, 재호가 또 천 개 너무 고맙다, 재호야. 나 있다. 너무 고맙다. 그래, 그럼 동란이는 진짜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떤 남성형이 이상형이야?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로는, 뭐, 김계란이 나오고, 뭐, 약간, 그, 사이타마 이런 게 나오지만, 뭐 어디 가셨어요? 아, 잠깐 쌈배한테 필라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이상순 같은 느낌? 그냥 이효리 씨 그 저 남편분. 네, 되게 유들유들하고 그냥 다 웃어 넘기실 거 허허실실하고 또 뭔가 좀 저는 좀 귀여운 구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 안에서 귀여운 걸 찾아내는 그런 거 있잖아. 좀 이뻐해 줄 수 있는? 네. 채팅창에서 지금 이제 담배 나가서 펴 하는데 옆에다가 지금 저기 서큘레이터를 틀어놔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동란이랑 저랑 이렇게 한 10시 반쯤에 이렇게 좀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그때 얘기 나누면서 담배 야무지게 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동란이한테 굳이 당사자가 괜찮은데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다면은 덮여줄게요. 네. 덮여줄게. 청개구리.
아, 나 요즘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싫어. 어. 아, 오빠도 반걸 기질이 있네요. 이상순 씨 같은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그쵸, 약간 서글서글하고. 외모를 떠나서. 얼굴 안 본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얼굴 나이 안 봐요. 제 첫사랑이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셨을 만큼. 네. 아 진짜. 네.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좀 갬성만 맞으면. 그래, 성격이 최고지. 최고지. 성격이 최고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잘 맞춰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이상형 월드컵 하지 말고 물어볼게요. 동란이는 그러면은 BJ 중에 130kg 어때요? 좀 그 내 스타일 있다면? 없어요. 네. BJ 중에는 없어요. 제가 몇 명 알지를 못할 뿐더러. 아니 근데 전에 스트도 좋다고 했었었고 남순이랑도 방송했었는데 왜 그렇게 됐지? 근데 그분들이랑 사귀고 그분들이랑 자고 뽀뽀하고 싶어서 그분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뭔가 재밌고 약간 진짜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좋아하는 팬심. 네 맞아요. 팬심이구나. 약간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동란이가 또 여러분 잠시만요. 근데 담배 조금만 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니 근데 누구를 제가 좋아하고 말고 할 만큼 되게 깊게 알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사실 합방만 분들. 하고 네. 집에 가 안녕 수고했어 이거잖아. 네. 술 먹으러 와라 해도 제가 잘 안 나가거든요. 네. 술 먹으러 오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구나. 있었죠. 근데 저도 되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 낯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동란이가 왜 오케이. 자, 그 동란이가 또 보니까 여러분들 대학뿐만 아니라 맥심 표지 모델까지 했었어. 나 이거 보고 나 진짜 와. 이건 저 아닌지? 아 맥심 역대. 박민정 씨도 있었고 동란이 표지에 이렇게 나온 거야? 네. 아 저 근데 이거 너무 화나요. 왜 화나? 아니 좌우반전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좀 뽀샵 예쁘게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약간 이게 영상도 팔아야 되잖아요. 맥심은 사실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 잼미님도 있고 확실히 여자는 매력이 좀 섹시함, 귀여움, 뭐 이렇게 좀 청순미 이렇게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 네. 진짜 동란이 확실히 좀 섹시한 스타일이죠. 예. 그리고 또 그래 동란이 또 코스프레도 많이 했었잖아. 네. 존망했잖아. 그 저거 그 뭐야 롤 그 뭐냐 어떤 거요? 나 그거 봤는데 징크스? 그, 징크스 왜 망해요? 존나 안 어울려가지고.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노린 거예요 사실. 약간 반전을 노린 거라서 약간. 야 진짜 많이 했네. 이게 누구지? 그 헨콕? 보아 헨콕. 네네. 야 많이 했네 동란이가. 노력 많이 했다. 많이 했죠. 그래 이런 그 저기가 있잖아 너가. 어이구야 이거 뭐야 이 코스프레가 아닌디? 이렇게 너가 좀 커뮤니티에 좀 올라와 있거나 이런 모습을 몰랐구나. 알긴 알아요. 아 알긴 안다. 여기저기 커뮤니티 많이 떠돈다는 것을. 네 저도 제가 생각보다 그 인방겔이나 그 FM코리아 이런 애를 좀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해 수호연 할 때도 기부도 했네. 야 동란이가 진짜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약간 몇 가지는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광고 잘렸어요. 왜? 너무 제가 정치적이라고. 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짙어서 기부 컨텐츠 안 하면 안 되냐. 야 거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뭐 다른 데다가 기부 무슨 여성가족부에다 기부한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럽고 치사 그냥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그냥 내가 그 500만 없다고 뒤지는 것도 아니고. 쿨하네. 근데 너 500만 없으면 이제 뒤지잖아 이제. 꼭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아, 진짜? 회사 일을 계약직으로 제가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생활비는 그걸로 법니다. 약간 아프리카에서 진짜? 번 돈은 아프리카로 그대로 나가고. 예.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적이네. 아,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굶지는 않아요. 예. 기부를 지발 컨텐츠라고 하네 거기 어디야.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돼 진짜. 야 이거 기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지. 품번 가격 그대로 기부해요. 완전 손해.
와 많이 했네. 아 이거 창현님 방송. 어. 아 이 새끼 PT 체조 시키네. 어. 이건 뭐야? 코트구나. 아. 오빠 이거 써주셨던. 어. 네. 코스프레 야무지네. 어. 나 그래도 너한테 좀 많이 쌌네. 465개 감사합니다. 어, 465개. 그날 VIP MVP 해줄 거예요? 그니까 내가 MVP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네. 아니 근데 제가 워낙에 그 공짜 밥에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워낙 공짜로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쓰지 않는 거죠. 이거를 구매하기 컨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굳이 돈을 쓰지 않는 지경에 와버린 거죠. 왜냐면 저는 방송 초창기엔 진심으로 재밌어서 시작했거든요. 자기 만족으로. 근데 이게 약간 업이 돼버리고 이걸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네, 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달까? 네. 진짜 많잖아. 너 세 페이지나 돼. 진짜. 어. 좀 알게 모르게 좀 관심 갖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럼 좀 저 뭐야 전복집 그때 사태 때 진짜 좀 많이 그때 영향력을 좀 많이 느꼈었겠네. 너 어떻게 보면 그때가 너한테 이제 온 찾아온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 그쵸. 그때 사실 좀 말하자면 그 물 들어올 때 노를 막 저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뭔가 제가 나작비이길 바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너를 약간 그 온실속 화초마냥 네, 그런 세상에 상황, 가둬놓고 그런,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어... 뭔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거절을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예, 좀 근데 또 웬만한 건 또 거절하는데 저한테 몇만 원씩이라도 몇십만 원씩이라도 돈을 쓰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잣됐죠. 좀 잘못 깨졌다 전 봅니까. 네, 전 여러 가지로 잘못 깨졌어요 제가. 이래서 확실히 여러분들 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거, 주변에 이제 누구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지금은 좋은 분들만 남아주셨어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잘 해야죠. 그러면 이제 전복집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식당을 좀 돌아다녀봐. 그러다가 이렇게 좀 그 몰래카메라 마냥 화장실로 또 뛰쳐가. 마이크를 약간 그 줌 마이크 있잖아. 붐 마이크로 소리 그 주방에 있는 소리까지도 야무지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있잖아. 붐 마이크 진짜 소리 장난 아니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걸 해놓고 너가 전국의 식단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 과학 시간에 나왔어. 아 그땐 진짜 놓치지 말아야겠네. 좀 처참하긴 했어. 아, 약간 좀 처참하긴 하네. 이게 좀 약간. PD 수첩 봐라. 와, 첫 영상이 215만 달이었는데, 이제 3일 전에 올린 게. 안녕하세요. 뭐, 영상 다 지워졌어? 그냥 제가 지우고 새거 팠어요. 아. 새거 팠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대부분의 유입이 이때 구독자가 전복 쪽 사건 때 이렇게 확 들어온 거라서 그런지 지금 건 잘 안 오르더라고요, 새로 판 건. 너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너가 나왔던 그 모습들이. 그전에 아니요 그대로 딴 거에 올려놨는데. 아 또 딴 데 또 올려놨어? 저거 제 거 딱 들어가 보시면 죄송해요 광고하는 거 같이 보여서. 여기 그 왜 없지? 감독란 시즌 2? 네 거기 가면은 아 여기 있네. 다 올려놨어요. 채널을 왜 옮긴 거야? 제가 봉사활동 영상들 올렸는데 봉사활동 영상들도 노딱이 막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유튜브에서 저한테 경고를 주더라고요. 이 쌍년이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이런 느낌이라서 버리고 새로 팠어요. 아이고 동남아. 아니 노출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 내가 조금 기존에 있던 채널이 약간 저기 이제 네가 올리기만 하면 노딱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쵸. 근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제 제 초창기에 제 편집자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했어요. 그 태그를 사실은, 잘못했었는데. 아니 사실은 좀 너가 좀 약간 좀 노출이 좀 심하니까. 그리고 사실 너가 좀 그 뭐야 셀카봉 들고 다닐 때 네. 야방하고 다니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놔. 네, 여기다 캠을 이렇게 해놔. 이렇게 잘라갖고 네네. 그러고 네가 돌아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감동란만 보여주는 감동각 감동각 그 얘 그게 있어. 근데 그게 제가 뭐라고 제가 왜 얼굴을 잘랐냐면 아 이거는 좀 유튜브에서 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얼굴을 많이 잘랐냐면
사람들이 어떤 제가 좀 눈치를 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너 왜 방송 화면이랑 캠이랑 이런 건 막 달라? 막 저는 근데 뭐 보정한 게 없는데 막 다르다고 자꾸 하니까 괜히 막 의식되고 막 못생겼나? 막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얼굴을 잘 안 비추게 됐어요. 전 사실 제 얼굴 남의 말을 너무 신경 쓰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어렸을 때 왕따 당하면 이렇게 돼요. 총체적 난국이다 그냥. 그러니까요. 개너다. 얘는 그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디렉팅을 해줘야 돼. 야, 이런 건 흘릴 건 흘리고 들을 건 듣고. 그러니까 얘가 좀 그런 필터링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조회수 이게 뭐니. 아유. 아, 저는 진짜 여자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 제가 해달라고요? 왕따를 당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피해의식이 괜히 생기고 자존감이 낮고 자격지심이 생겨요. 그건 여자아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가 좀 저기 좀 이겨내야 돼 이런 것들은. 이겨낼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냥 저기 BJ에게 걸음으로 사라져. 네? BJ에게 걸음으로 사라지세요. 그게 뭔 소리예요? BJ에게 네. 걸음으로 사라지시라고요. 지금 나가면 돼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 지금 개그를 모르네 뭔 말인지. 아 그냥 네.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어 그래. 죄송해요. 저거란 말이. 저거란 말이. 아 방금 저거라. 솔직히 말하자면 네. 아프리카에 살아남기 좀 힘들겠다. 왜냐면 너무 많은 그 좀 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너 많이 꼬여있어 이렇게 막 꼬여있어. 근데 이제 막 괜찮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제 욕하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고 제 실드 쳐주시는 분들 많이 생겨나고 이제 막 저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있잖아 네. 인방겔 같은 건 보지마. FM코리아만 보고 있어요 요즘. 누군가가 너를 향해 쏜 화살을 굳이 주워 담아서 너의 가슴에 박는 격이잖아. 맞아요. 그치? 그러지 좀 마라. 왜 인방겔, 좆방겔 같은 거 왜 보면서 그렇게 너 자신을 착취하고 사니? 이렇게 잘난 애가 옆에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니까 되게 그런 게 좋은가 봐 얘는. 네. 이쁘다 이쁘다 오구오구 부둥부둥 해줘야 좋아하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 무튼 그러면 오늘은 동란이 집에 사실 가서 제가 컴퓨터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하는 걸 사실 제 방송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거의 토크로만 지금 뭐 몇 시간 어이구 2시간 20분 때렸네. 야무지게 때렸네. 아 정말 즐거운 대화였어요. 밥은 뭐 먹었니?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 집에 가서 먹자. 네 그러려고요. 집에 가서 먹어. 네. 아니 저기 김밥 나라라도 가서 먹어. 괜찮아요. 아 여기서 막 얻어먹고 갈 생각 없어. 아니야 너 저기 가서 김밥 저기 우엉김밥 맛있거든? 우엉김밥 한 줄 시켜서 먹어라. 오늘 오늘 빵 터지신 거예요? 아니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상대방을 좀 까가지고 상대방이 좀 이렇게 발작하고 이런 거 좀 재밌거든. 그 존나 짓궂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 이렇게 얘기만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게 좀 약간 힐링 캠프가 돼요. 예, 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싫어요. 좀 약간 좀 까면서 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약간 짓궂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동란이랑 같이 밥을 조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동란 넌 근데 집에서 보통 시켜 먹어? 해 먹을 때도 있고 아 진짜? 그러면은 좀 너가 그 같이 오늘은 다혜가 요리를 준비를 안 했어. 아니 근데 저 진짜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야 저기 다혜가 안 했으니까 그 같이 해 먹자. 그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아 네. 예 네. 어때 여러분들 캠으로 딱 이제 모바일로 넘겨가지고 그 동란이랑 같이 밥 만들어서 먹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시켜서 먹으면 여러분 40분 50분을 또 토크하면서 또 이렇게 해야 돼. 더 이상 토크 나올 게 없어. 인정? 요리 방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어때요? 괜찮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랄프야, 바로 준비 좀 해주고 집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재료들이 있거든? 같이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자. 집밥을 네. 같이 만들어서 먹는 거지. 아, 집밥 코 선생님 느낌. 아니, 너가 만들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지? 집에 있는 이제 재료들 딱 쓱 꺼내가지고 저는 라면 정도 끓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아 라면? 뭔가 아 좋아 그럼 라면을 맛있게 끓여보자. 네 라면 네 계란 안 풀시죠? 아니 나 국물 라면 말고 우리 짜파게티 먹자. 짜파게티 좋은 생각 같아. 짜파게티
짜파게티 먹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니면 집에 또 그게 있어. 그 염라대왕 라면이라고. 어, 아 제가요 그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많이 매운 걸 못 먹는데 죄송해요. 아 진짜? 네. 어 나도 못 먹어. 그냥 한 말이야. 어 나도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어.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아 어제 사 아 1415개 아, 그래 재호야 어제 좀 싸줬으면 좋았을 텐데 100개 너무 고맙다 재호야. 감사합니다. 먹지 말라는 거네요. 예. 네. 어 네. 아니야 그 저기 그 짜왕 있으니까 짜왕이라도 좀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어, 파기름이라도 좀 내고 그래가지고 좀 구색 좀 갖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자 이 말이지. 그러고 마무리 짓는 게 낫지. 뭐 여기서 토크만 하고 이렇게 또 너 집에 가라 그러면 난 좀 약간 그런데 신담도 좀 약간 좀 아쉬워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같이 해야지. 아, 당연히 같이 해야지. 어. 하기 전에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뭔가 그 반바지 입었는데 어 그래 그래 그럼 보여줘 없네요? 보여줘 보여줘도 돼요? 어 그래 가자. 어 지금 느낌이 너무 약간 점잖은데 해도 되나? 어 괜찮아 괜찮아 약간 역행복 입었는데 좋다 야무지게 준비했네 예 그래가지고 근데 뒤를 돌면 안 돼요 아 그 저기 예 어, 뒤를 돌면 이게 앵미살이 나오니까 네 앵미살이 나와가지고 어... 예 화장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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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진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란이 오라 그래가지고 좀 소소하게 이렇게 합방을 하는 건데 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괜찮나요? 입으로 그냥 동란이랑 같이 예 어 요리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 보라고요? 싫어요. 아 순간 잠깐 나왔더니 야무지게 차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리의 목적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야 어 방제 해놓고 어, 자주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역캠분들 이렇게 많이 모셔가지고 1대1 합방 좀 야무지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아 노래는 좀 에바야. 나는 이렇게 좀 뭔가 이게 나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내가 얘한테 노래 불러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어? 내가 얘한테 노래 어 그래 재호야 고맙다. 맞지? 그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감동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지.